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이사야 37장 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나라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36장에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제 공격하고 침략하는 행위를 계속합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마지막 보루처럼 남아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풍전등화 같은 어려운 상황 속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수르 왕은 랍사게라고 하는 대신을 보내서 이스라엘 대신을 만나 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과 그 백성을 모욕하는 그런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듣게 하죠. 자, 그 이야기를 들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이 이제 그 다음 거기에 대한 반응을 오늘 이 37장에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들은 히스기야 왕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자기 옷을 찢었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 이게 옷을 찢는 그런 이야기가 뭐 자주는 등장하지 않지만 가끔씩 이렇게 나오는데 옷을 찢는다. 이 옷을 찢는다는 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아주 극도의 화가 났을 때, 극도의 화가 났을 때 그 분노를 표현하는 게 옷을 찢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극도로 자기의 죄를 자각할 때 옷을 찢었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큰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옷을 찢습니다. 오늘 여기 히스기야가 자기 옷을 찢은 것은 회개하는 의미에서 옷을 찢은 게 아니에요. 화가 나서 분노의 표현으로 옷을 지금 찢고 그 다음에 굵은 배 옷을 입었다. 굵은 배 옷을 입는 것은 근신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겸허히 불쌍히 겸손히 낮추는 그런 행위라고 할 수 있어요. 왕이니까 왕으로서 왕복을 입고 왕의 행세를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배옷으로 갈아입었다는 것은 뭐를 말하냐면 이제 더 이상 왕으로서가 아니라 한 인간으로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배드리고 교회 올 때 세상에서의 지위와 능력과 권세가 있을 수 있죠. 어느 기관에 뭐 기관장이 될 수도 있고 대표가 될 수도 있고 뭐 권세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런 권세와 지위와 신분을 가지고 예배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배자리에 나온 것은 그런 것 다 없이 그냥 한 개인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자기가 세상에 어떤 가지고 있는 그런 계급장 권세 권력으로 교회에서 와서도 그렇게 의시되고 사람들을 군림하고 지휘하려고 하면 안 되죠. 교회 안에는 계급이 없어요. 교회 안에는 이런 어떤 신분, 지위, 고하 이런 높고 낮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단 직분이 있죠. 직분. 그 위임된 직분을 우리가 귀중하게 여겨야죠.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안수집사님이나 그 직임이 있는데 그 직임을 우리가 함부로 무시해서는 안 돼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직임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혹은 배운 거나 무슨 어떤 세상에 어떤 가진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보다 없을 수도 있죠. 낮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그런 건 상관없어요. 상관없이 그런 직분으로 위임받고 그 직분자라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 존중을 우리가 서로 해줄 수가 있어야 돼요. 여기 히스기야가 그렇게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행하는 사람들도 따라서 굵은 배옷으로 갈아입고 왕을 이제 쫓게 됐어요. 그리고 이 왕이 그 당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자기의 부관들 신하들을 대신들 사절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3절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그러니까 왕이 지금 하는 말을 전해주는 거죠. 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자, 3절.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이 랍사게가 와서 얼마나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정말 내동댕이 쳤는지 몰라요. 그리고 히스기야, 너희들의 왕이 말하는 건 하나도 믿을 게 없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조롱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오늘은 어떤 날이냐,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다. 우리가 이제 국치라는 말 써요. 국치, 국가의 수치스러움, 국가의 수치. 어떤 나라가 침략해서 왕이 뭐 삼절도 같이 무릎을 꿇고 뭐 절을 하고 조공을 바치고 하는 게 다 국치란 말이에요. 국가적인 수치스러운 일이죠. 힘이 없으니까 힘 있는 나라에 고개를 숙인단 말이죠. 지금 이 히스기야가 지금 그런 수모, 국치를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 아이를 낳으려고 해도 해산할 힘이 없는 것 같다. 여러분, 마음은 아이를 낳고 싶죠. 그런데 낳을 힘이 없단 말이야. 얼마나 안타까워요. 싸우고 이기고 싶죠. 그런데 싸울 힘이 없어.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어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스루 왕의 보냄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하였으니,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방이 아니라 모욕이죠. 모욕. 이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모욕. 회방하고 모욕은 의미가 달라요.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 견책은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심판하실까 하노라. 혹여 지금 이 히스기야 왕이 지금 생각하기를, 이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 심판을 히스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리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조바심에 이런 표현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당신은 이사야예요. 이사야 선지자, 당신은 이제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중보하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누가? 왕이 이 대신들을 통해서 지금 정중하게 청원을 드리고 있어요. 자, 이제 시간이 좀 지났겠죠. 5절, 6절에 자, 이사야가 이제 그 신하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너희는 너희 주께서 이렇게 너희 주에게,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여기 주라는 것은 너희 주, 너희 왕인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전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앗수르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지금 이 히스기야나 이 신하들을,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마음이 굉장히 불안하고 염려스러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그들이 그렇게 모욕하는 말을, 능욕하는 말을 했다고 해도 너희들에게 해를 끼치지 않겠다는 거죠. 그런 말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자, 오히려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단행하실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는 누구냐면 이 지금 산헤립이라고 하는 왕을 말하는 거예요. 산헤립. 자, 그리고 그가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가 그의 고국에서 그 부하에게 칼에 찔려 죽습니다. 살해를 당해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미리 지금 히스기야에게 이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 지금 전달해 주고 있어요. 자, 내가 영을 그 속에 두리라. 이게 영은 성령님인데, 이 성령님이 히스기야 마음속 산헤립의 이 앗수르 왕의 마음속에도 성령 충만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으로 그 심령 속에 이제 소문을 듣게 하는데,
이제 뒤에 나옵니다. 전쟁이 그 나라에 발발하게 된다. 그래서 속히 이제 귀국으로 자기 나라로 귀국하는 그런 이제 장면들이 있는데 그런 소문을 듣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라기스는 이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도시라고 그랬죠. 그 지금 지역에 주둔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아수르 왕과 이 아수르 군대가.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얘기를 듣고 철수를 하게 돼요. 그리고 대신 랍사게도 돌아가게 돼요. 돌아가면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9절에 아수르 왕이 구스는 이집트 있죠. 이집트 위에 이디오피아를 옛날 말로 구스라 그랬어요. 구스 왕 디르 하가가 지금 이 아수르의 전쟁을 하러 오고 있다. 그 얘기를 듣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에게 신하를 보냅니다. 그러고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이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아라. 자, 그리고 아수르 왕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자, 이 지금 이 말의 요지는 뭐냐면 히스기야가 믿는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수르가 너무나 강력한 강대국이라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를 침략하고 멸망시키는데 그 어떤 나라의 신도 자기들의 이 전쟁을 일으키는 이 힘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얼마나 교만하겠어요. 나라면 나라 그 나라의 신까지도 아주 멸시를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어때까지 승승장구했으니까 자기들의 앞을 어떤 신도 가로막은 적이 없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에게 이 유다의 하나님도 좀 속된 말로 별 볼 일 없으니까 믿을 게 뭐 된다. 빨리 포기하고 손들어라. 이제 그런 얘기죠. 자, 이제 오늘의 본론 14절에 히스기야가 눈물 어린 기도를 이제 합니다. 그 사자들의 손에서 그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그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좀 전에 우리가 5절 6절 7절에는 이사야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받은 응답을 이제 얘기한 거고 이 15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지금 하나님께 기도한 기도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가 지금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6절입니다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자, 이 그룹은 뭐를 가리키냐면 성소에 휘장이 있고 안으로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 증거궤라고 하는 이 법궤가 있는데 그 법궤 위에 마치 천사가 날개를 향하여 이렇게 안으로 굽혀가지고 있는 그 영적 어떤 그 형상 그것을 그룹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천사는 아니지만 천사류 이제 그룹이 그 법궤 위에 이렇게 얹어져 있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속죄소가 있고 그 속죄소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람도 아니고 천사도 아닌 그런 형상으로 날개를 이렇게 앞으로 해서 가운데 속죄소를 가로막 이렇게 보호하는 것 같은 그런 형상으로 양쪽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그룹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지성소 안에 이 그룹 사이 이 속죄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신다. 그래서 회막이라는 이름을 붙였죠. 그래서 지금 그룹 사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십니다라고 지금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자,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 이 땅에 수많은 신이 있고 또 그런 우상이 있지만 이 히스기야에게는 하나님이 오직 유일하십니다는 유일신앙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의 이 신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제 그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유일신관이에요. 유일신관. 하나님은 한 분이라는 거죠. 하나님은 유일한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회교, 모슬렘도 유일신관이에요. 알라라고 하는 신 하나만을 섬겨요. 또 우리 그리스도교, 우리 그리스도교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유일신관을 가지고 있는데 중국이나 일본이나 여타 나라들은 유일신관이 아니에요. 거기는 수없이 많은 뭐 3만 종의 신이 있다 그러니까 일본은 그렇게 다신교, 그러니까 신이 많은 그런 신관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일신이냐 아니면 이 다신론이냐 이게 좀 달라요. 그런데 여기 히스기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하 만국 그 수많은 민족 나라가 있지만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고백인지 몰라요. 자,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어떤 신도 천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가지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증언하고 계신 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을 했고요. 이제 17절에는 현실적인 이제 문제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경청하지 않아서 이렇게 주의를 주는 것처럼 하는 말이 아니고 이 표현은 자기가 지금 하나님께 하는 이야기가 너무나 간절하고 중요합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어주십시오.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귀가 막히거나 앞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니니까 얼마든지 들으실 수 있고 얼마든지 보실 수 있잖아요. 다만 지금 히스기야는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이 속사정,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간절한 이 기도를 더 좀 잘 듣고 빨리 응답해 주세요. 이런 간절한 이제 마음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또 하나님의 눈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친히 그 눈으로 좀 보시고 이렇게 비참하고 이렇게 참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이 수치를 하나님 우리를 이 수치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여호와의 귀, 여호와의 눈. 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처럼 정말 귀와 눈이 있는 그런 형상은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의인법을 써서 표현한 거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다 이렇게 듣고 계신다. 얼마나 좋아요.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수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 응? 네. 그런 믿음으로 봉사하고 수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뭐 버스를 타고 마을버스를 타고 또 이렇게 오고 또 가고 하는 이것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고. 아, 나를 위해서 수고하를 아끼지 않는구나. 자, 사네립, 이것은 아수르 왕이죠. 사네립 아수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네, 하나님은 다 들으셨죠.
네. 여기 이제 회방이라는 말은 하라프라고 하는 이제 히브리 말을 쓰는데,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어떤 것을 모욕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런 이제 개념들이 지금 이 하라프라고 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걸 갖다 회방이라는 그런 번역을 했어요. 저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를 어떤 걸 쓰느냐에 따라서 여기에 지금 그 흐르는 감정이 또 흐르는 어떤 중요한 내용이 바르게 전달이 될 수도 있고 이게 다른 길로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회방이라고 하는 개념하고 모욕한다는 거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왜 이렇게 회방으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거예요. 이렇게 번역하면 이걸 바로 잡아야지. 자, 18절. 여호와여, 아수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지금 있는 사실을 갖다가 이제 얘기하는 거죠. 이 아수르 왕이 얼마나 힘있고 강한지 가는 나라마다 아주 그냥 쑥대밭을 만들고 황폐하게 하고 사람이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하소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그들의 신은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뿐입니다.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지금 이 말이 왜 이 말을 했냐면, 그 전에 이 산헤립 이 왕이 자기 신하를 시켜서 뭐라고 전달합니까? 가는 곳곳마다 신들은 아무 힘이 없어서 구원의 힘이 없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히스기야가 바른 얘기를 하기를, 무슨 얘기를 합니까? 그 신들은 진짜 신이 아니라 사람이 만든 나무와 돌, 이런 거에 지나지 않는 그런 우상 덩어리에 지나지 않으니까 당연히 그 신들이 구원해 주지 못하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나 20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들의 손에서, 그의 손에서, 여기 아수르 왕의 손에서,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시사. 천하 만국이 여호와 한 분만이 여호와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이 아수르 왕 산헤립의 손에서 구원하시옵소서. 그래서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이방 나라에 전해지지가 않았는데 이 기회에 하나님 누구신지 보여주십시오.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자, 여러분, 이 기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이스라엘을 지켜주시는 이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나라를 어떤 다른 강대국이 와서 침략을 해서 뭐 성이라든가 또 어떤 재산권이라든가 또 많은 사람들이 인명이 희생당하는 그런 일들을 참 역사적으로 많이 우리 민족이 겪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민족을 끝까지 지켜주셔서 이렇게 작은 나라지만 강대국의 열방에서 그 틈바구니에서 지지 않는, 오히려 어떤 분야는 세계 1위를 달리게 하는 그런 탁월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의 노력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또 교회는 나라가 어려울 때 애국자의 어떤 그런 입장, 나라를 위하는 입장에서
물질이라든가 기도라든가 헌신을 통해서 이 나라를 지키고 또 돕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고 할 수가 있지요.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평화의 시대라고 하기 때문에 기도 제목이 없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사실은 전쟁 중에 있어요. 어떤 물리적인 전쟁은 아니지만 우리는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보수와 진보의 어떤 그런 전쟁이 있고 또 여당과 야당의 어떤 그런 또 전쟁이 있고요. 수없이 많은 전쟁이 이 속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이끄실 수 있도록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고요. 또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한 이 기도처럼 하나님이 정말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며 그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그 어떤 신과 비교할 수 없는 온전한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시옵소서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 대통령이나 혹은 어떤 정치 위정자에 대해서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이 나라에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저 북녘 땅에 그런 또 공산 체제가 무너지고 평화 통일이 돼서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짐으로 마음껏 그 북녘 땅에서도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한 하나님의 응답과 또 히스기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함께 우리가 나눕니다. 우리의 이 어렵고 또 고통스럽고 병들고 지치고 우리의 개인적인 삶과 또 국가적인 재난과 환난과 전쟁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위해서도 국민인 한 사람으로서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돼서 개인이든 교회든 국가든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거룩한 나라 되도록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다시는 이 땅에 물리적인 전쟁이나 이런 어떤 파괴적인 행위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의 참된 평화 샬롬이 이 지상에 흐르도록 기도하고 염원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하셔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치고 힘들고 병들고 아픈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구원의 능력과 은혜가 그들의 삶을 치료하고 회복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또 특별히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날마다 풍성한 결과를 열매를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당회원들 우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권사님들과 안수집사님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는 모든 어린 아이의 일기까지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그들의 가정, 기업, 손에 하는 모든 일들을 주님 아름답고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